김혜은입니다. 오늘의 21번째 배틀 전주 덕진과 용인대 팀의 대결인데요. 그럼 먼저 용인대 팀의 감독님을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용인대 지도전쟁을 하고 있는 박성우입니다.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수들이 부족해서 패한 요인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5명 모두가 다 참가했나요? 네, 오늘은 그동안 부상당하고 다른 시합 때문에 참가 못했던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5명 모두 됐습니다.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 지난번 경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반응이 13막 정주렬 선수도 되게 네티즌들이 뛰어난 되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선수들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정주렬 선수도 오늘 컨디션 좋고 그 반면에 또 정주렬 선수 기량 못지않은 선수들이 지금 두 명 더 와 있으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2패를 안고 계신데 네. 1패를 위해서 오늘 네. 승리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땅이 네. 그동안 작년에도 시합 결과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벌써 2패를 당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서 남은 경기는 꼭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대 파이팅! 21번째 배틀 전주 덕진과 용인대 팀의 대결인데요. 전주 덕진 감독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파이팅 보내드릴게요. 전주 덕진 파이팅! 대결은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순간적인 발차기와 또 두툼을 넘어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술입니다. 손. 여러분이 요즘 이전 경기 많이 보시는데요. 특히 대결은 다른 무술과 달리 피가 나거나 다치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다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격투기 스포츠입니다. 들어가. 중심을 못 잡은 듯 합니다. 반대로. 자, 계속. 예, 잠깐 넘길 수는 있지만 유도처럼 오래 붙들고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붙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다 물러나잖아. 물러나! 계속!
이렇게 죽었을 때까지 마을과 마을이 편을 먹고 마을이 명예 걸고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결렬팀이었습니다. 손 뿌리기 준비라! 여기 잡아 넘기면 이기는데요. 순간적으로 잡아 넘겨야 됩니다. 계속. 예, 지금 두 선수 다 상당히 지금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그렇지! 기회! 그렇지! 기회!
잘해요. 화이팅! 김영수 선수 아주 에이스 선수다. 키는 작지만 참치는 김영수 선수는 굉장히 굉장히 저돌적인 아주 강한 선수입니다. 계속 앞으로 한 번. 아무거나 딴주. 진짜 불거, 진짜 불거. 자, 대명 하나. 전주 화이팅. 아마 때리다가 다친 것 같습니다. 좋았어. 전력태끼는 거칠긴 하지만 넘어진 사람을 때리거나 또 상대를 이렇게 꺾거나 피해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봐도 즐길 수 있다. 네, 경기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올리면서 웃어. 공기를 할게 올려. 할게 올려. 불을 찌르고 있어 계속. 지금 얼굴을 맞은 것 같은데 주심이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도심을 불러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판정을 듣겠습니다. 자, 정확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가격이 아니었으므로 경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둘 다 아주 상당히 좋은 지금 반응 지금 공격을 굉장히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브로크라! 반대로. 네, 경기에 박수드리겠습니다. 아, 웃기는 분들입니다. 예. 물렀거라. 계속. 남자를 넘겨와야 해. 살게 살살. 물렀거라. 남자의 가족을 넘겨와야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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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수분을 다 뽑아버리는 거야? 네, 둘 다 아주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툭툭 차는 것 같지만 상당히 지금 아픕니다. 바로! 자, 청 선수 계속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주겠습니다. 차! 경고! 네, 청 선수는 허벅 경기 경기로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 올려라, 김이야. 물러가라.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손가락질까지 하시네요. 네, 지금 청팀은 3명의 선수가 남아있고요. 홈팀은 2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옛날 태극 연기는 가마니를 깔아놓고 했는데요. 이 지금 초록색 가마니 2장 정도 깔아놓고 이 안에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자, 홍 선수 잡고 찾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주겠습니다. 어! 경고! 네, 홍 선수 강대로. 잡고 찾기 때문에 경고가 주셨습니다. 양 선수가 지금 경고 하나씩입니다. 지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크!
에크! 목은 맞아서 얼굴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 목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네, 적기 어깨를 맞았다고 합니다. 에크! 에크! 블루크! 블루크가! 자, 수업! 됐어! 잘 지내요. 안 아프지 않아도 이크! 불러!
지금 둘 다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붙지 못하는 겁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까스로 1승을 하긴 했는데요. 아, 너무 넘어졌네요. 오늘 애기 엄마하고 와이프하고 애기도 와서 기운도 하는데 이렇게 2승까지 해서 좋고 저희 팀이 1승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